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중에서 지역화폐를 전액삭감, 즉 1원도 계상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진짜 가슴을 찌르는 그런 조치로밖에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시정하고자 이제 기자회견을 실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국회의원님이십니다.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용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차양산업연합회 권호금 회장님이십니다. 친환경사업협동조합 전정숙 회장님이십니다.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님이십니다. 한국마트협회 차길동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경기도 소공인연합회 김용웅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어진 연설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원내 부대표 이동주 의원입니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여름 장마 기간에 입었던 수해 피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앞에 이제 오늘 저녁서부터가요 이제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인 태풍의 영향으로 정말 이 그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시기에 많은 분들이 대비를 잘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어쩔 수 없이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랑 우리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먼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3고로 인해서 내수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고 소비 경제의 물가가 굉장히 뛰면서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여기 계신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정책 선제적으로 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검토가 되어야 될 수 있는 게 오늘 얘기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2년 동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를 극복해 줄 수 있었던 가장 효자 역할을 했던 게 지역사랑 상품권임을 우리는 지난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민생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도 모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지역의 사무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이런 기재부 장관의 말이, 행안부 장관의 말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 균형 발전, 지역의 불균등한 지역 경제를 해소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검증된 정책에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역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이런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골목상권에서 그동안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인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후에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원상복구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 이러한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초심으로 돌아와서 민생 예산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확보 등 이런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 김경배입니다. 여야의 전쟁을 떠나서 저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비지원은 올해 6,050억이었으나 내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동네 상권을 방문하여 민생 투어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고 경쟁력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전액 삭감과 대형마트 의무시업 폐지 등을 검토하는 등 참으로 진정성 있는 것인지, 진정성 있게 소상공인들을, 자영업자들을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숱하게 많고 경영이 악화되어 극빈자로 전락되고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정말 작은 희망을, 그나마 작은 희망으로 갖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전면 예산 사건의 이 삭감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경제 주체로서 얼마만큼 그들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 주려고 단 1%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라도 꺾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위장 방경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인해 소비마저 위축되는 관계로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이 급감하는 엄청난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이 근근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지역화폐였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었을 때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국면에 있습니다. 고물가로 점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킬 경제적 활성화 정책이 강력히 필요한 그런 시국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저는 지역화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이번 정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원상복귀시켜서
우리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은 골목과 자영업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길에 여야 모두 민생 말만 하면 이칩니다. 실적으로서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 회복시켜 우리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부활시설을 꺼지지 않고 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소공인연합회장 김영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의견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계층의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고사의 위기에 소상공인이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 경제의 민생이 우선이라면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품권 예산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정치 탄압과 표적수사, 치졸한 사정 정국을 조정 중단하십시오. 야당 대표와 지난 정부를 향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신임하는 민생 현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자영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그런 회장님들의 진짜 가슴에 담은 그런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유인물을 그대로 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면 윤석열 정부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한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비 지원은 올해 6,050억이었으나 내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는 지역상품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나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상품권 사업 자체의 존폐를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의 이런 예산 편성에 남일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행안부가 지역상품과 관련된 부처 한도 내 예산으로 172억만 예산안을 제출했을 뿐입니다. 기재부는 이 172억을 삭감하여 결국 2023년도 정부 지원 예산은 0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대안도 없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며 코로나 이후 지역상권과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허울 좋은 말뿐만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가 있고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에겐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청 신산업활동 동향 소비 판매 지수는 24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더니 지난 31일 발표에서는 결국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의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 과연 무책임, 무능, 무대책, 산무정부답습니다. 한편 민생 외면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 조성에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에겐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감사원은 권익위 방통위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에너지 전환을 겨냥한 무리한 정치 감사이자 표적 코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문제를 지적한 국립대 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경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상품권 사업 전액 삭감 역시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이끌어내요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공개되어 큰 논란을 일었었는데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 부처도 알아서 지난 정부 지우기와 찍어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사례로 실증이 된 것입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고사위기고 소상공인은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해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면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역상품권 예산을 다시 되돌리십시오. 정치 탄압과 표적수사, 치졸한 사정정보 조성을 중단하십시오. 야당 대표와 지난 정부를 향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신임하는 민생 현장에 기울이시고 지역 앞에 되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들어 하십시오.